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숨은 카페 찾기 프로젝트. 그래서 숨어있는 카페 중에 정말 잘하는 카페들, 숨은 진주 카페. 그러니까 숨어있기만 하면 안 되죠. 숨어있으면서도 잘하는 카페를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탄으로는 강화 바그다드라는 로스터리 카페를 갈 건데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그다드 카페는 영화 바그다드 카페,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이제 카페를 만들고 로스팅을 하고 하는 카페인데, 저도 한 3년 만에 가보는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가는데, 야 진짜 이 길이 정말 논두렁 산이 있어요. 그죠? 야 진짜 보이시나요? 논두렁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논두렁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논두렁에 지금 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완전 논입니다. 논. 야, 차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 여기 길이 좀, 이 길이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길이 아마 내비가 안내해 주는 대로 갔는데 되게 좀 색다른 길이, 논두렁을 지나서 네, 옆에 보시죠. 아, 오늘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아, 저도 한 3년 만에 와보니까 진짜 찾기가 힘드네요. 여기에서 우회전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숨어있는 카페 찾기 프로젝트 광화 바그다드표. 자, 손님이시죠. 네, 지금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들어가 볼까요? 바그다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테라스 아직 오픈 안 해서 지금 사람이 없네요. 그죠?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왔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많이 썼어요. 이들 여기도 나무 되게 많이 있어요. 바그다드 커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체인점이 많네요. 그렇죠? 2009년 4월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10년 됐습니다. 바그다드 김포점, 목동점, 송현점, 후청점, 광화읍점. 더 이상 이 숨은 카페가 아니네요. 네. 벌써 이렇게 많은 체인점을 보내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벌써 10주년이 됐습니다. 10주년. 오래됐다. 그쵸? 목공 하시는 분이랑 역시 네,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품들이 되게 이쁘네요. 그쵸? 이거는 제가 선물해 준 핸드밀입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사가지고 드린 거. 쭉 가볼까요? 소품들이 되게 많네요. 그죠? 나무로 된 소품들. 근데 되게 따뜻한 느낌입니다. 화장실 안 가볼 수 없죠? 네, 화장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게의 수준은 화장실이었죠. 네. 네, 화장실 되게 예민하세요. 보면 여성분들은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야, 깨끗하네요. 역시 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사장님의 꼼꼼한 성격, 그렇죠?
이쁘다, 그죠? 응.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청결하게. 다 나무로 소재를 써서 되게 따뜻해요. 주말 되면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자. 그쵸. 숨어있는 텐트커피 유치원입니다. 지금 강화바그다드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커피를 한번 이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커피는 인도네시아. 만델링이죠. 만델링. 만델링을 잘 볶고 잘 추출하는 가게들이 지금 이제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만델링을 먹고 싶어도 이렇게 먹을 데가 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요즘에 이제 스페셜티 어떤 흐름 때문에 커피를 이제 거의 이제 2차 들어가는 순간에 빼버리거나 1차 마무리 빼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삼미일색의 지금 어떤 흐름인데, 만델링은 또 사실 볶기도 힘들고 그 단맛을 충분히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델링을 잘 안 하는 거고, 어쨌든 만델링 종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델링이 있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예,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애전 만델링 같은 경우에는 막 쓰고 강하고 막 이 뭐 흙맛 막 나오고 정말 홍어 먹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되게 많이 차분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는 좀 그 지점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는 그 지점, 거기까지 간 것 같아. 그리고 단맛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건 아마 이 볶는 스타일도 기계의 어떤 성격이 디드릭을 쓰고 있는데 그 기계 자체가 단맛을 잘 끌어올리는 그런 기계다 보니까 아마 그 만델링이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한 모금 더 먹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아, 맛도, 뒷맛도 깔끔하고, 걸리는 맛은 없습니다. 걸리는 맛도 없고, 들어갈 때도, 잘 들어가고, 목넘김도 좋고, 근데 이제 예전 만델링처럼 막 이렇게 쓰고 강하고 묵직한 그런 맛은 좀 마일드해지긴 했지만, 상당히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훌륭한 것 같습니다. 맛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다른 커피도 뭐 비슷한 수준이겠죠. 아마 핸드드립 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강화도 최초의 로스터리 카페거든요. 이게 아무도 없었을 때, 진짜 눈두렁에 강화바그다드가 세워졌는데, 지금 이제 비슷하게 생긴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잘 퀄리티를 잘 유지하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강화도에 오시면 꼭 들려야 될 카페, 숨은 진주 카페. 예. 예, 세 모금 마셨는데도 아직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단맛은 계속 잘 올라오고 있고요. 뭐 바디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아주 기분 좋게 먹고 있습니다. 커피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얘기해봐요. 얘기해봐. 얼마든지. 사장님에게 위처원이나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얘기하세요. 뭔 뭐 너에 대해서 내에 대해서 빨리 말해. 실패사를 연구해 보래. 위처원이랑 어? 위처원이랑 참
아, 욕밖에 안 나온다. 좋은 얘기를, 액션을 안 해. 좋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이제 액션, 유튜브.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유튜브도 남들 다 한 다음에 이제 뒷북치만 있어. 이런 거로 찍으면 안 돼. 이걸로 많이 찍어요, 요새. 이거 좋은 장비랑 핸드폰이랑 차이가 없어. 그리고 컨텐츠가 중요하다. 엄청 많은데. 일단 그, 그런 거 있잖아. 좀 쉽게 식으면 다는 거 아니야? 이제 바그다드를 떠나게 됩니다. 네, 바그다드 커피 팩토리를 떠나게 되고, 여기 사장님께서 유튜브를 제대로 찍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더 많아지면 그때 인터뷰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바그다드는 저랑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고, 추억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강화도에 오시게 되면 강화도 처음 생긴 로스터리 카페 바그다드에 한번 찾아오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